Z-Style. 안녕하십니까.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는 5월 3일 금요일입니다. 내일이죠. 5월 4일 토요일에는 7년 만에 새로 발매하는 조던포, 브래드, 블랙 시멘트, 건빨이라 불리는 모델이 발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왔습니다. 드로우에 당첨이 됐거든요.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요. 한국 나이키 공홈에서 신발이 당첨이 되다니. 작년 오프화이트 블레이저 이후로 제 생애 두 번째 당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발매 하루 전날에 먼저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전에 소개해드린 그 컬러웨이인 브래드입니다. 아, 올해는 나이키에서 브래드 컬러의 신발을 세 종을 발매하겠다고 미리 공언을 했었는데요. 저번에 소개해드린 조던 6 인프라레드가 있고 바로 이 조던 4 브래드 컬러가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연말에 발매될 조던 11 브래드로 알려져 있죠. 일단은 때깔이 정말 곱습니다. 듀라벅 서재의 어퍼가 되어 있고요. 곳곳에 빨간색과 회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브래드라는 명칭을 붙이기 전에는 블랙 시멘트라는 명칭을 붙였었어요. 조던 4 하면 또 유명한 컬러웨이가 시멘트 아니겠습니까? 그 시멘트의 블랙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깔끔합니다. 요 신발 엉덩이 부분에 나이키 수우시 모양이 들어갔죠. 제일 처음에 발매했던 조던 4 브래드 컬러가 요 엉덩이에 나이키 수우시가 들어갔던 모양이라고 합니다. 두 번 재발매가 됐었는데 그때는 조던 점프맨 마크가 들어갔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일 발매되는 조던 4 브래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발매했던 오지와 가장 실루엣이 비슷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조던 4의 매력은 농구화스럽지 않다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우락부락하고 나는 농구하다 싶은 그런 모델들이 많은 가운데 조던 4만큼은 일상에서 신을 수 있는 스니커 같은 면모를 많이 뿜어낼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듀라벅으로 된 어퍼 위에 통통이 될 수 있는, 뭐 그렇다고 해서 조던 4가 그렇게 통통이 뛰어난 신발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약간의 숨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이런 구물망이 되어 있고 브래드 컬러답게 확실하게 카리스마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듀라벅을 써서 그런가요? 되게 샤프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냥 너무 이쁩니다. 조던 3와 조던 4의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요 중창 부분이 몇 번 신지도 않았는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갈라지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나오는 조던 3와 조던 4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예전보다는 그래도 마음 편하게 신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그나저나 날이 정말 더워지고 있는데 날이 더워지기 전에 빨리 신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던 4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발 자체의 두께가 상당하고요. 안에 또 턱 부분이 밴드 형태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과 발목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신다 보면 정말 덥거든요. 네, 땀이 줄줄 나고 좀 깝깝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여름이 오기 전에 빨리 신어야 됩니다. 오늘도 날 되게 덥던데 최대한 빨리 신고 한번 외출을 해야겠습니다. 착샷 보고 오실까요? 이번 조던 4 브래드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 사이즈로 출시되는 신발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패밀리 사이즈로 출시되는 신발들은 물량을 넉넉하게 뽑고 있죠. 그동안에 패밀리 사이즈로 발매했던 신발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가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물량을 자랑하는데요. 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오프라인 매장을 좀 찾아다니시면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구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Z-Style.